네, 이번 시간은 위암의 진단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선별 검사로서 위 내시경이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도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한 번은 검사를 시행해 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시경은요, 쉽게 말해서 위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주변을 살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가 있으면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위는 음식물 주머니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렇게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내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위 벽도 층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층을 좀 그려볼게요. 우선 가장 위쪽부터 상피, 점막층, 뮤코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뮤코자, 바로 점막 하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고요. 또그 밑에 장막층이라고 하는 시로자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위를 먹여 살리는 그쵸, 동맥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정맥도 흐르고 있을 거고, 또 이제 신경 같은 것도 막 지나가고 있을 텐데, 복잡하니까 좀 생략해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막 봅니다. 보다가 어라,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일단은 모양이 어떻는지, 저 이제 전형적인 악성 소견은 아닌지, 양성 소견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크기, 그리고 이제 침륜 정도, 또 이제 위치, 저 위에서도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수술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술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궤양 같은 게 동반되어 있진 않은지, 이 궤양 동반 유무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병변은 뜯어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타입은 어떻는지, 또 분화도는 어떻는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보통 95에서 99% 정도는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이미지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위 내시경이고요. 이렇게 위치, 모양, 크기, 궤양 여부 이런 것들을 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미지 검사가 있는데 CT가 있죠. 자, 이 CT도 역시나 이미지 검사기 때문에 병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상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획득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T, N, M 병기 설정을 합니다. 이 T라고 하는 건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여러 가지 이제 벽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암이 얼만큼 침륜에 들어갔는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T1A부터 T4까지,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병기 설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N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림프노드, 특히 이제 주변, 아까 위 주변에 있는 이 림프노드, 저 전이 수를 이제 세서 또 스테이징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CT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될수 있기 때문에 TNM, 그리고 이제 전이, 이 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를 쫙 긁을 수가 있죠. 전신을.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이 원격 전이가 된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NM 스테이징이 CT를 통해서 가능은 하지만, 제가 이제 CT 다음에 설명드릴 게 있죠. 바로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한테는 아무래도 T나 N 같은 게요, 스테이징이 좀 밀립니다. 정확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CT는 그러면 전위를 보는데 좀 용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더 정확한 내시경 초음파가 담당을 하고, 물론 CT도 가능하다. TN 스테이징, 또 M 스테이징이 가능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더 C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간이거든요. 이게 위거든요. 그래서 위 주변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기, 원격 전이 같은 것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 전이나 이제 원격 전이나, 그리고 이제 림프절 전이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주변에 있던 거, 아니면 또 멀리 있는 림프절 전이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나 뭐 N 스테이징 가능하긴 한데 이저 내시경 초음파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보시면 TN 스테이징 민감도 특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결국 CT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CT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PET-CT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뭔가 이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좀더 이제 우리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선택적으로 추가 검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복막 전이 진단에는 복강경도 사용을 할수 있구나.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초음파인데요. 내시경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암의 침륜 깊이, 그리고 이제 주변의 림프노드 전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병기 설정할 때 좋고요. 당연히 이제 암의 침륜 깊이 예측, CT보다 우월하다 말씀드렸고, 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내시경에 초음파를 달게 되면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초음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 방법은 이제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주변 조직을 투과하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시꺼먼 구조가요. 뮤코자층입니다. 점막층이고 이 뮤코자 바로 밑에 하얀 거 있죠. 요게 지금 점막 하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으로 쭉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층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점막암, 점막하암 이렇게 위치별로 구분을 할수 있고요. 또 조기 위암이나 진행암 구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암 침륜 깊이는 점막하층까지는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되면서 또 주변 림프절 전이 여부는 상관없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쨌든 아까 제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점막층 구분이 된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병변 투과 분석, 주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T나 N 스테이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혈정학적 검사도 하겠죠. 보통 CEA나 이렇게 C19, 49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선별 검사로는 이제 유용성이 떨어지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재발의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내시경을 하고 CT를 하게 되면 되는데 내시경에 이제 초음파를 달면 되겠죠.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랑 CT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추가적으로 뭐 PET-CT 그리고 이제 뭐 설명을 자세하게 빠뜨렸지만 내시경 검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또 이제 그쵸, 제한된 경우에는 뭐위 조영술 같은 것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내시경 초음파 CT를 중심적으로 진단을 쓰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